와, 소니가 그 전에 뭐 비전 S라든가 이런 전기차를 내놓긴 했는데 이번에는 소니가 혼다랑 손을 잡고 모빌리티 네, 이런 또 조합을 맺어가지고 이 아필라라는 전혀 새로운 전기차를 지금 공개했는데요. 물론 이 차는 지금 뭐 컨셉트카긴 하지만 소니가 추구하는 그런 다양성들을 많이 담아낸 차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 제가 아필라를 현장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면서 또 아필라가 주는 매력 같은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필라는 소니 혼다 모빌리티가 선보인 콘셉트카인데요. 이 회사는 소니가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해서 지난 2022년 9월 혼다와 손잡고 출범한 합작 법인입니다. 설립 약 4개월 만에 콘셉트카 아필라를 공개할 정도로 이미 시장에서 인증된 기술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무척 기대를 모으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필라의 첫 인상은 상당히 혼다스러운 단순함과 직관적인 매력이 돋보이는데요. 이전 소니 비전 콘셉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아필라의 제어는 길이, 너비, 높이 각각 192.7, 74.8, 57.5인치이며 휠베이스는 118.1인치에 이릅니다. 구동 방식은 항시 4바퀴 굴림이면서요. 서스펜션은 앞 W15, 뒤 멀티링크를 적용합니다. 길이를 제외하고는 너비와 높이가 모델3와 비슷하고요. 윌베이스는 오히려 모델S보다 깁니다. 이날 발표장에서 미즈노 야스히데 소니 혼다 모빌리티 회장은요. 인공지능,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소니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담아낸 전기차라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소니의 특징을 살려서 주행 중 게임 및 영화를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에 큰 초점을 둔 모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필라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대폭 강화될 예정인데요. 회사는 최신 자율주행 플랫폼 중 하나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디지털 셰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테리어에는 일반적인 원형 타입 스티어링 휠이 아닌 림 상단을 제거한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됐고요. 운전석에서 동반석까지 이어지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끄네요. 혼다의 신형 EV 플랫폼으로 만들어질 아필라는 세단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라인업도 갖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은 오는 2026년 미국 생산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후 유럽과 일본에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필라 콘셉트에 대한 평가는요. 소니가 이제야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 하드웨어가 평준화될 것으로 보이는 미래 전기차 시장에는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그 안에서 어떤 재미를 주느냐가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서 강력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지닌 소니가 생산에 대한 우려 없이 마음껏 기술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2025년부터 아필라 예약을 받고요. 2026년에 북미 시장에 론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전자회사가 자동차 회사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어떤 이런 또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경쟁업체도 굉장히 지금 아필라를 네,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소니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MNK 기업 폴 황이었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안녕.